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마련한 3박 4일의 수련회에 참석했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온천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월. 광현 씨와 4명의 청년들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금은 모두 완치된 이들에게 코로나19 감염 당시의 증상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는 신의철이라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막 증상 같은 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서 이럴 것 같아요. 일반 감기나 독감들은 우리가 그래도 가끔씩 겪는 거잖아요. 막 그거랑 비한다면 뭐 어떠셨었는지 한번. 예전에 독감 걸려본 적 있는데 그거보다 정확하게 두세 배 정도 더 아팠다라고 경험을 제가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하는데 정말 두통, 뭐 전신통이 뭐 정말 온몸이 부셔질 만큼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침, 콧물, 가래까지 계속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진통제 없이는 솔직히 잠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한 10여 일을 좀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근육통을 동반한 몸살이 한 2, 3일 정도 엄청 심했었고 저는 대신에 특이하게 말할 때마다만 헛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그게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한 달 정도는. 저는 제가 코로나 걸린 게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무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원하기 전에도 입원한 후에도 뭐 열이라거나 아니면 기침, 뭐 가래 아니면 뭐 몸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입원 중에는 잘 캐치를 못했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이제 미각이랑 그다음에 제가 후각이 입원하는 동안 조금 좀 상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순서를 밝혀냈는데요.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5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발열, 기침, 두통과 근육통, 구토, 설사와 같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결혼 준비 이제 시작을 이제 막 결혼 준비 막 시작을 할 때쯤에 저희가 이제 확진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수가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일단은 남편이 일단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야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남편이 이제 호전되기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잊혀질 수 없는 비슷한 시기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각자가 겪은 증상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혈장 공유를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다 하기로 했어요. 아니 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요? 지난 6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접한 뒤 모두 흔쾌히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아파 봤으니까 정말 아프고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거를 지금 겪고 있을 분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희망이 내거나 치료제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좋은 일에 주저함 없이 그냥 되게 다가섰던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의 몸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 가지 흔적이 남습니다. 완치자의 피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것, 이 모형은요. 여러분들 하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한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표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돌기들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왕관처럼 튀어나온 이 돌기가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바이러스는요, 아무리 제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증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를 연 것이죠.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본격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포의 기능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합니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면역계가 물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단계를 블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초기에 이 일을 억제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면역 반응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 단백질과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결합하면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에 면역 세포가 뿜어낸 항체들이 바이러스 돌기에 달라붙으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에 침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항체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항체를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적인 작용을 중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화항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적으로 걸렸다가 자연적으로 회복된 분들, 그런 분들은 자연 그 피 속에 중화항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피를 얻어서, 혈액을 얻어서 거기서 혈장을 분리해서 환자한테 넣어준다면 그 완치자가 가지고 있는 중화항체를 환자한테 치료의 목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